안녕하세요. 유차 어때 이대진대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차량 정말 가족적인 드라이빙의 네, 대명사로 불렸던 차량인데 오늘만큼은 네, 이 M백지의 느낌으로 네, 살짝 스포티함을 덧댄 차량입니다. 바로 BMW의 OGT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M5 느낌으로 네, GT 차량을 꾸며주셨어요. 블랙 색상에서 느껴지는 이 포스까지 네, 보여지는 차량인데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은 네, 저희 요차 어때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 금액은 1,359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펙부터 설명드리면은 2010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네, 13만 5천 킬로 달린 네, 단순 판금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BMW의 OGT 차량 535i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차량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공간적으로 7시리즈의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탑승 정원이 많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가장 저렴한 금액에 또 거기에 M5의 느낌으로 확실히 블랙의 이 포스까지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외관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M5의 느낌을 살짝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봤을 때 네, 포스 있는 그런 외관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라이트 투명도는 확실히 남달라요. 정말 깔끔한 느낌. 근데 라이트 그냥 새거 같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전방에 있는 감지 센서, 라이트 워셔까지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으로 보시면은 네, 앞에만 이렇게 M의 느낌이 준게 아니고 옆에 측면에 이 휠도 지금 M휠의 느낌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투톤 휠로 정말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타이어 상태 지금 앞 타이어 상태는 한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이 GT 차량, 네, 그란 투리스모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옆으로 봤을 때 승용차보다는 확실히 높아요. SUV보다는 조금 낮은 느낌인데, 정말 이 중간에서, 네, 이 탑승객들만을 위해서 정말 장거리를 편하게 달릴 수 있게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유롭고 편안한 드라이빙, 거기에 좀더 럭셔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도어, 네, 프레임리스 도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없는 네, 프레임리스 도어로 약간 쿠페형의 느낌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휠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휠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 타이어, 지금 앞 타이어 동일하게 한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 지금 라인, 확실히 네, 원래 그냥 뚝 떨어진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네, 스포일러를 하나 더 떼놨어요. 정말 딱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되게 좀 멋진 포스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지금 후면부 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트윈팁의 듀얼 머플러로 바꿔놨습니다. 네, 이 부분도 구조 변경이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지금 리어 스포일러까지 전차 부분 정말 많은 투자를 해주셨어요. 네, 일단 GT 차량 같은 경우에 네, 트렁크 개폐 방식이 두 가지인 부분 거의 대부분 다 아실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간단한 짐을 꺼낼 때는 일반 승용차처럼 트렁크만 열수 있는 네, 이런 개방 방식과 그리고 네, 쿠페형의 디자인처럼 이렇게 전체를 열수 있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트렁크를 개폐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트렁크 공간도 여유롭고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폴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트렁크에 짐 실을 때 정말 충분하고 여유로운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N배지를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535i 지금 차량인데 N배지까지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 보셔도 전체적으로 외관에는 심한 스크래치 문콕 크게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금액 대비해서 확실히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넓고 편안한 실내 공간 이제 보시러 저와 함께 들어가실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유차량. 지금 실내 앉았는데 시야감에서는 확실히 넓어요. 네, 승용차보다 이 천장고가 높아서 그런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널찍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휘발유 엔진을 탑재했기 때문에 정말 부드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시트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은 시트도 뭐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은 되게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옵션들 이제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운전석과 조수석 둘 다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핸들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이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모드 버튼과 볼륨 버튼,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전체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위로 보시면은 BMW 꼭 들어가야 된다는, 네, BMW 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 아이템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이 당시 GT 차량에만 허락되는 옵션이죠. 바로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개방 한번 해볼 건데요. 일반 선루프보다는 뭐 당연히 파노라마 선루프가 더 좋죠. 네, 한 번 더 누르면 네, 여기까지 정말 넓게 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닫힐 때도 잡소리 하나 없이 지금 완벽하게 원터치로 작동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ECM 룸미로 블랙박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실 건데요. 이렇게 네, 널찍한 디스플레이 창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거기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후방 카메라도 네, 이렇게 지선까지 선명하게 지금 잘 나오는 모습.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디지털로 앞뒤 전후방 센서까지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27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실 건데요. 우드 그레인도 되게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네, 좀 특별한 GT만의 수납 공간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듀얼 프로토 에어컨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열선 3단 시트까지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네, 전자식 기어노브 밑으로 이렇게 오토홀드 기능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기능,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BMW의 iDrive 시스템까지 전체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넓은 이 GT 차량의 뒷자리 공간, 이제 제가 넘어가서 한번 실제적으로 얼마나 큰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GT 차량을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들은 네, 이 GT 차량 공간에 대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 딱 앉았을 때 뭔가 정말 편하고 네, 공간적으로 여유롭고 머리 공간 충분하고 시트 컨디션도 네, 상당히 깨끗합니다. 정말 깔끔한 컨디션에 지금 뒷자리도 열선 시트 동일하게 탑재되어져 있고요. 보시면은 암레스트 이렇게 컵홀더, 그리고 네,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전체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요. 이제 이 차량 제가 끌고 나가서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시운전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편안한 그런 포지션과 편안한 운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시야 확보성, 그리고 되게 정숙하고 정말 부드러운 느낌까지 주고 있는데요. 네, 이제 살짝 밟아볼게요. 지금 출력쪽은 네, 살짝만 힘을 줘도 충분하게 지금 밀고 나갈 만큼 출력 조금 짱짱합니다. 네, 확실히 좋은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요. 살짝 한번 밟아볼게요. ABS도 바로 개입이 되면서 지금 요동치는 느낌 없이 네, 부드럽게 차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나마 시운전 한번 해봤는데 이제 이 차량 제가 내려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확실히 6기통 엔진에서 주는 이 부드러움, 이 엔진 질감, 이제 엔진 소리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6기통은 6기통입니다. 부드럽고 그리고 거기에 파워풀한 출력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이제 다시 한번 스펙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2010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네, 13만 5천 킬로 달린 단순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BMW의 가장 편안한 장거리용 세단 바로 OGT 차량입니다. 네, 그 중에 535i 차량을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네, M 시리즈로 네, 세미 드레스업을 맞춰놓은 차량에다가 지금 이 차량 저희 이 차 때 판매 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할 겁니다. 판매 금액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1,359만 원. 네, 1,359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동급 대비해서도 확실히 저렴한 금액대에 넓고 편안한 네, 패밀리형 세단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 상단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이나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이 아래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내용들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6시에 올라오는 저희 영상들 놓치지 않고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으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